이사야 15장.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땅 알과 길이 무너지고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사람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모압 거리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마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고 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들이 울며 루히스로 가는 산길을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니므림 물은 말라버렸고 풀도 시들었고 나무들도 다 죽었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아두었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버드나무 골짜기로 가져간다.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져 에글라임과 부엘 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적군을 피한 사람들을 내가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 이사야 16장. 너희는 그 땅 왕에게 양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아르논 강 나루터의 모압 여자들이 마치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들과 같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 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 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질 것이며 약탈이 그칠 것이고 남을 짓밟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에 자비로운 왕좌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 집안에서 진실한 왕이 나와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평하게 재판하며 정의로운 일만 할 것이다.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할 것이다.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기라레셋에서 먹던 건포도 떡을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제는 헤스본의 과수원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전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야셀까지 닿고 광야까지 이르렀으며 그 싹이 자라나 바다까지 뻗쳤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을 위하여 애통하며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운다. 헤스보나 엘리알레야, 너희를 위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익은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없으므로 다시는 즐거움으로 외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포도밭에서도 다시는 노래소리와 기뻐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수금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내 속에서부터 기라레셋을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압 사람이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지만 헛된 수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신전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3년이 못되어 모압이 자랑하던 것들과 그 모든 백성의 무리가 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 3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도 같다.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들조차도 쇠약해질 것이다. 이사야 17장.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커스는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의 차지가 되어 그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커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야위일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바임 골짜기의 곡식 들판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에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네다섯 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히위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네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이 자라서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